발할라를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잔 마시면서 과제를 두고 플레이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한잔 주면 좋겠는데. 짠. 이런 등장은 어때? 정신 차려. 플레이어에게 좋은 첫인상을 줘야지 않겠어? 전에 쳤던 장난이 지나쳤다는 것도 인정할게. 어찌됐건 편지도 꼭 확인해줘야 해. 안녕. 거신. 챕터 1, 프리메라. 거신. 800달러를 확보하십시오. 주인공 여자였어? 환영합니다. 집단 이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사이보그. 때걸룩도 말한다. 하긴 코기들도 말하는데. 세이브 포인트가 많군. 놀랍게도 일본 게임이 아니죠. 스캔라인 필터는 뭐야? 아. 출근해야 돼. 귀찮어. 가자, 출근. 화요일. 좋은 저녁. 아, 어서 와. 안녕, 존. 응? 길?
길리안. 보스는 어딨어? 뭐좀 사러. 너딴 생각에 빠져 있구나. 월세를 내야 하거든. 포어 중성화하느라 돈다 썼어. 일할 수 있는 거 맞아? 확인해 보자고. 피아노맨을 만들어줘. 좋아. 슈가로시를 만들어 달라는군. 슈가로시가 더 만들기 쉽지. 하나 더 만들어 보자고. 문블라스트. 아이. 10개 이상이면 큰 사이즈구나. 잔 끝까지 채워 넣을 수도 있어. 카모트리는. 카모트린을 많이 넣는다고 큰 사이즈로 취급되지는 않아. 알코올 도수를 결정하지. 너무 많이 넣으면은 손님이 빨리 취해버릴 거야. 의식 없는 사람을 도와주었거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조용히 있자고. 걔들이 방문했거든. 주크박스. 이거 12개 다 넣어야 돼. 미리 듣기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 아무거나 그냥 선택해. 12개 다 안 넣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맥주 한 잔 줘. 예스씨 코가 없는 것 같이 보여. 크리린. 설군님 반갑습니다. 큰 걸로. 일단 개떡 같은 곳은 나 같은 분의 존재 자체로도 도움이 될 테니까. 도노반. 도노반? 어떤 기사도 내 손이 닿지 않고 발간될 수는 없지.
도시전설을 좋아한다고, 조회수를 올려준다고. 조회수가 곧 돈이 되지. 추측성 기사나 뺏긴 기사도 있죠.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인턴들이 쓴다는 거고, 난 그저 시끌벅적할 동안 돈벌이를 하는 것뿐이야. 만약 사람들이 다 너같이 생각했다면 조회수가 떨어져서 파산하고 말았을걸. 이게 바로 도시전설을 좋아하는 이유지. 그 조회수가 돈이 되지. 나댄다는 거지. 제가 신문사를 착각했네요. 칼럼니스트들은 좀 짜증나죠. 녀석의 칼럼은 최악의 조회수를 기록하지. 혹시 얼굴이 조망만하고 뚱뚱한 꼬마처럼 보이는 놈이었나? 제대로 된 맥주를 달라고. 커다란 것들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유명인들은 많이 오나? 개 오줌과 비누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개떡 같은 곳이라고 부를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지. 개 같은 건물 속 작은 술집 정도라고 불러주지. 뭐야? 아이고, 힐라알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층 등반. 라가블린이다, 라가블린. 언제나 가십거리를 찾고 있거든. 유명인사 가십거리가 왜 잘 팔리는 줄 알아? 대중들은 유명인사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해. 흠, 이거 완전 트위치 아니냐.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도망치고 싶어 하지. 아쉽지만 수긍이 가진 않네요.
과장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죠. 유명인사들은 대중의 즐거움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가십 기사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텐더 맞지? 비꼬는 건 삼가도록 해. 칼럼을 써보는 건 어때? 사람들은 제가 그냥 바텐더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기사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인 걸 알고 저를 욕할 거예요. 장사에 손해가 돼요. 퇴직한 후라도 좋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 도노반 씨. 도센이나 보스라고 부르지. 나를 부르는 말이라고. 절대 아니야. 그놈들이 이 몸을 두려워하길 원해. 도노반 그 자체가 끔찍한 공포이길 바란다고. 슬슬 끊을 때가 됐군. 아무거나 쓴 걸로 줘. 요거네. 이것도 엄청 쓰겠다. 겉 펀치. 카모트린 없는 게 겉 펀치랑 선샤인 클라우드 둘이지. 요게 조금 더써 보이네. 숙성.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구만. 그래, 투자하는 사람은 있나? 스벤 자기 얼굴을 도배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건 말고는 없어요. 체인점이라서. 돈을 불리고 싶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야. 가장 멍청한 것들부터 바꾸기 시작한다고. 미팅을 요구하지. 더 많은 조회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더군. 질과 자극성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어. 돈은 내놓고 갔네. 화장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렇게 판을 엄지손가락도 없는 녀석들이 만들었냐고? 환풍구까지 네가 시킨 짓 잊지 않을 테다. 거트펀치 큰 걸로 빨리. 거트펀치. 아, 숙성 안 했다. 여기요. 제대로 둘러나 하는군. 정말 술집 맞나? 개 오줌 냄새랑 비누 냄새가 나잖아. 성함이 잉그램 맥도벌. 오늘은 화요일인데 돈을 줄 테니 모텔에 있어줄 수 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면 볼일 없어. 어떻게 오셨죠? 어떤 여자애가 추천해줘서 온 건데. 도로신가? 음악을 고른 게 누군지 몰라도 괜찮은 취향을 갖고 있군. 좋은 저녁입니다, 손님. 즐거운 시간 되시길. 저 여자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지. 뭐야, 보스도 여자였어?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붉은 혜성, 다나제인. 폭도 전원을 단신으로 쓰러뜨려 막아낸 여성. 어쩌다 기계파를 달게 됐죠? 소문은 들어봤지만 무장폭도들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걸 봤지. 흥미롭네요. 진정하세요. 손님들을 손보는 건 두세 번밖에 못 봤어요. 한 번은 5등급 무기 소지자, 또 하나는 픽업 아티스트, 마지막은 알파카였어요. 알파카? 여자 손님이었는데요. 자기가 알파카라며 괴성을 질러댔죠. 침을 뱉었어요. 진짜 알파카인데? 파일 드라이버 한 잔. 난 수플렉스를 먹여주고 싶은데. 달라는 거죠. 괜찮군.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진실된 사람조차도 거짓말을 하잖아? 언젠가는 진실이 문짝을 박살내고 쳐들어오겠지만, 그 순간까진 거짓말도 의미가 있다고.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거야. 프린지 위버 한 잔. 오우야, 카모트린 9개인데? 천천히 마셔요. 텅빈 느낌. 공허한 감정.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 벌써 3년 연속으로 했군.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 강아지는요? 네가 도움이 될 리가 없지. 걔는 왼쪽 위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튜토리얼 하셔야 돼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이만 간다. 쓰기. 이제 컴퓨터의 전원을 끄셔도 됩니다. 안 보면 틀어.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 나. 릴님. 아니구나. 발키리 군단 제765 소속 765부대 소속 특수 상등병 세이피 아사길이 대령했습니다. 세이에 감미로운 음료. 쿨한 거 뭐라는 겨? 아무튼 작고 알코올이 적고 달콤한 거. 일단 단 거에서 온더락인 거 찾으면 되려나? 하데스님 반갑습니다. 달고 카모트린 없고 온더락으로 낼수 있는 거면 되지 않을까? 굳이 무알콜 아니어도 되겠지? 문블라스트. 원했던 거예요. 화이트 나이츠. 폭동 진압은 블리츠 크리그. 완전히 달라요. 구조하라, 치료하라, 보호하라. 범죄의 희생양들을 도와주는 자. 감시하고 수호한다. 복무신조예요. 구급대원에 가깝죠. 말로우 감사합니다. 리무벨님 반갑습니다. 정신이 나갈 뻔했다고요?
누구보다도 한숨을 내쉬던 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한잔더 드릴까요? 너무 크게 만들진 말아주세요. 캔으로 때우는 편이라서요. 고급스러운 술. 헬라가 맞을 법한 녀석이네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좋네요. 본명이 질리안 주 줄리아나.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본명을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깊게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개오줌과 비누 냄새가 마음에 들어요. 편하고 그리운 느낌이에요. 우등생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화이트 나이트가 저희를 구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죠. 많은 종류가 있나 보네요. 정말 많은 분과가 존재한다고요. 구조대, 기동대. 학교 폭력과 싸우기 위해 편성된 부대도 있어요. 한잔더 마실 거예요. 마티니, 브렌티니. 마티니, 브렌티니. 민식님반갑습니다. 당신말이맞았네요. 친구를 데려올까 해요? 품격 있는 곳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방금 그건 뭐였죠? 저 돈 다 내죠? 조심하세요. 헬멧! 폭발음이 뭐였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여기가 어디죠? 저 죽은 건가요? 죽은 건 아니에요.
힐모세님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망할 곳은 어디죠? 나한테 끔찍한 짓을 한 다음 잔인하게 살해할 거죠? 그렇죠? 아유 시끄러. 얼굴에 확 뿌려버릴 거 없나? 행복함.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딱 왼쪽으로 가게 세 개만 지나면 편의점이 있을 거예요. 약물 검사기를 팔고 있죠. 비행 차량 두 대가 부딪혔어. 운전자는 잘 모르겠어. 화장실 휴지 보관함 안쪽은 세상에 대체 어떡해? 그 편의점 직원이 한통 속일 수도 있었잖아요. 마시기 싫으면 나가십시오. 피해망상 오진해. 저 노력의 결실을 그렇게 쉽게 썩히겠다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겠어요. 벌컥벌컥. 진정이 되는 느낌이네요. 아예 도수 높여볼까? 궁금하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건지 말해주실래요? 기절한 사람을 데려왔죠. 장기들 잃어버린 채로 깨어나는 것보단 나은 것 같네요. 아파서 그랬어요. 피아노맨. 진짜 피아니스트에게 죽을 뻔하기 전까진 아버지가 마셨죠. 아버지가 그를 비판했던 평론가와 닮아서 그랬다고 하네요. 미술은 한 바텐더가 죽은 피아니스트 친구를 기리기 위해 만든 거예요. 킴이라고 부르세요.
어그멘티드 아이. 아, 도노변 밑에서 일하는구나. 킴. 말파기. 온갖 파기들 다 나오는구만. 피자 배달부한테 서버 유지 업무를 맡긴 적도 있어요. 상당히 잘 해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말다리 한국에 나왔다고요? 아, 필드룸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바텐더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화학적 대장을 처리하는 일이 힘듭니다. 뽀글머리 DJ가 싸구려 디스코어를 틀어주는 곳은 아니니까. 보스는 멋있고 침착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죠. 한쪽이 기계팔인데 너무 흥분했네요. 한잔더 시키셔도 돼요. 브렌티니 한잔 주세요. 건배. 평생 바라던 꿈이었나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후회도 없나요? 제가 푹 빠졌던 꿈이라고는 게임기를 사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꿈 같은 건 없었나요? 아, 이해했어요. 저도 7살 때쯤 잉어 연못에 살고 싶어 했어요. 이 개들이 만들어 놓은 난장판은 잊을 수가 없겠는걸. 어떻게 개들이 두루마리 휴지를 창밖으로 던졌지? 그만 갈게. 유령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스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이름이 킴이었나 보네. 괜찮아 보였어? 걱정 안 돼. 설거지 끝나면 가도 좋아. 보너스를 줘야겠군. 우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 여자를 진정시켜주는 값이야. 어떻게 서빙하냐에 따라서 저렇게 팁. 완벽한 서비스 보너스. 진정시켜준 값.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군요.
홀로그램 식물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마네키 네코 키라미키 게임 포스터 카트리지 금간 달마 주인공이 여자였습니다. 영화 포스터 메가 크리스마스 트리 레플리카 토이 튜링 이거 사고 싶다면서 사자. 9세대 게임기 조커 사이클론 종이 등 할인 중인 맥주 아니 할인 중인 맥주가 왜 1000달러야 제작진을 만나다 다운로드 코너 어깨 안마기 뮬란티 할인 중인 맥주 샤이닝 핑거 회원권 사고 싶은 걸 사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댄젤 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어제 카레 먹기로 했잖아. 왜 안 먹었어? 유령이 내 돈을 가져갔거든. 위험한 의견들 미키의 콘서트 한 윽동이 자신의 동성 절친에게 고백하고 싶음 그러니까 그때 하라니까 쿰척쿰척 본모노 관종 꺼져라 떡밥을 돌리려던 게 아닌데 나 사실 남자임. 이 스레드는 종료되었습니다. 앨리스 래빗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간모이기 켜라. 앨리스. 아, 도노반이 얘기했던 그거구나, 해커. 미키의 콘서트. 기만자 새끼들. 미키의 콘서트는 어메이징한 뭔가가 있음. 아, 이게 스레드 1번, 위에 게 스레드 2번이구나. 어그멘티드 아이. 이거 아까 킴이 들고 있던 책에 있던 그 문양인 것 같은데. 개로 추측돼. 새우라면을 역겹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가십이구나. 도노반도 이쪽인가? 여성이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자마자 공중에서 낚아챈 후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사를 참 공중에서?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뜨는구나. 여기 애들은 다 바보 같네. 생일 안 축하해? 건방진 녀석이네. 상점도 뭐 없지. 메가 크리스마스 트리. 좋은 저녁. 안녕, 칠. 어디서 난 건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어. 손님이 두고 갔어요. 이 헬멧은 맡아두겠어. 아주 편하고 멋있고 멋있어. 그악, 어디가? 홍콩으론 절대 안 들어가! 대장? 난 어디 안전한 데서 플루토늄 탄두를 기폭시키고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거나 들어야지. 도노반. 주문은? 맛있던 거? 야, 이 양반이 뭘 마셨지? 맥주? 네, 그저 빛. 엄청나게 큰 맥주를 많이 마셨었지. 에, 뭐야? 카모트린이 적었구나. 그래. 이런 게 바로 서비스지. 기사 주제를 주기로 한 날이었어. 인터뷰 내용을 다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편이나 식은 좀 먹기였어. 그녀가 릴림이었어요. 신형 킹클래스 모델. 모든 면에서 인간 것 같다고 하는데, 존같이 생긴 게뭔 말이야? 아는 사이던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데. 10년 전 홍콩 폭동 때. 저는 홍콩 가본 적도 없다고요. 보급품을 훔치고 부대에서 이탈한 적도 없고요. 실망이군. 나한테 술 한잔 사야 할 녀석처럼 보이는데 말이지.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폭동이 일어났지.
이 사건을 완전히 조망하려면 산업혁명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테니까요. 안나그램. 중국어가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면 놀랄걸? 북경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동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국어라고 하면 구어가 아니라 문어를 언급하는 거죠. 나는 계약을 따냈을 뿐이야. 그렇군요. 내게 마스블라스트를 내오는 것 정도는 문제 없겠지. 어제는 필름이 끊겨버렸어. 나에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차용될 만한 이야기를 했나? 좋아.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다른 하나는 독일어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내뱉는 거고. 투자자보다 더 악질인 놈들도 있어. 고객들. 독사들 말이야. 호소할 기회 따윈 없어. 숲 근처에 쿡어들에 대한 기사에서 국어가 실제 동물을 의미했다고 해명해야만 했어. 아이고, 이런. 한 명이라도 최소한 잡아먹혔으면 좋겠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스운 얘기겠지만, 그 향수 냄새만 맡아도 피가 끓는다고. 승리란 존재하잖아. 상대방을 상처 입히기만 할 뿐이지. 대부분은 모욕으로 받아들이곤 하지. 누군가를 괴롭히는 걸큰 기쁨으로 여긴다고. 네 녀석이 상대해야 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지. 신문 기사의 기분이 상한다는 건 거울 앞에서 화를 내는 것과 같은데 말이야. 저 사람한테서 그런 말을 듣는 건 좀. 얼굴을 일면 전체에 발라야 해. 마지막으로 한 잔, 쓴 걸로 부탁하지. 여기서 알코올 넣으면은 뭔가 바뀌나 보다. 뭐 일단 안 넣지 뭐.
프로듀서가 미친 듯이 화가 났었어. 카모테린이 알코올 양을 결정합니다. 소켈 저스티스 워리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호전적이더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벗겨지지가 않아. 그래, 참 재밌다. 전화를 해봐야겠어. 아이리스. 도로시다. 이런, 나한테 불량품을 판 건가? 드라이버랑 베이커, 그리고 너또 혼잣말하는 거야? 아닌데요. 안녕. 안녕, 도로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돌아올게. 불량품이 아니네. 이건 또 무슨 떡밥이야? VIC 제모를 판 거야. 옷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지. 투명 인간 패티시. 연락책이 내 요구를 잘못 이해한 것 같네. 카메라에만 안 보이게 됐구만. 나노 카모 모듈.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천이나 다른 물질들이 원하는 색이나 질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지. 옷이나 벽 탁자의 색을 바꿀 수 있다고? 인간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거든. 꽤 비쌌거든. 움직이는 동안에는 보이게 될 거야. 릴림한테는 효과가 없고. 저거. 안나. 피아노 우먼으로 한잔 줘. 아주 기분이 좋을 때나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만 마셔.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야. 안나는 아직 떡밥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다니. 온통 개들로 꽉차 있었던 게 유감이었지만.
혼잣말을 할 정도로 외롭다면 말이지. 이런 계약 하나 하는 건 어때? 너는 날 먹여 살리고. 프로포즈 하는데? 패스할게. 난그 모든 걸다 해주는 고양이가 있거든. 고양이한테 그말 끝까지 다 하면 투명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봐, 촌. 지난 금요일에는 안 보이던데. 주말 동안 처리할 게좀 있었거든.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길의 과거는 이따금씩 길을 괴롭히곤 하지. 보스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라고 했어. 아까 다 얘기했잖아. 홍콩 머시기. 왜 헬멧을 쓰고 있는 거야? 쑤셔넣었다가 걸려버렸어. 너 어제는 웬일로 여기 안 왔네? 어제는 하루 종일 일했거든. 아까 그 양반이다. 귀고리 세 개하고 온 양반. 자기 딸을 연기해줘. 하루 종일 지냈지. 게임하고, 3년이나 지났다고. 아, 매년 하루씩 해서 이번이 3년. 아까 왔던 그 손님이 맞긴 하네. 딸의 생일이 있다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그렇군.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해줘. 문 블라스트 해줄래? 드려야죠. 아저씨도 많이 힘들었구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끊을 수가 없더라고. 아무 상관없어. 상대가 누군지 전혀 상관없어. DFC-72 모델은 전부 어린이같이 생긴 거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모든 신품은 10살에서 13살 사이가 돼. 성숙도 테스트를 통과하면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업그레이드 할 거야? 잘 모르겠어. 이 바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거구만. 은퇴라도 하게 된다면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만족한다는 얘기지. 어이 뭐야.
줄스. 딜은 이름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도롯이라고 불러요. 제임이 맞죠? 술 한잔 사게 해줘요. 보너스를 잔뜩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선샤인 클라우드 큰 거, 거트 펀치. 선샤인 클라우드 큰 거. 응? 이건 어떻게 크게 만들지? 세 배로 넣어야 되나? 아, 그냥 두 배 하면 큰 게 자동으로 되는구나. 카모트린 조금만 넣어볼까? 온더록스하고 호나. 큰 거 나왔네. 이거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아유 잠깐만, 그냥 이렇게 넣으면 작은 거 나오지. 아씨, 똑같이 생겼잖아. 아무튼 두 배로 넣어. 아, 얼음. 선샤인 클라우드 거트 펀치. 엑, 너무 많이 흔들었다. 사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 가격표. 사람들에게 추정용 나노 머신을 심는다는 게 사실인가? 신화나 마찬가지인 이야기예요. 정확한 사실이 아니에요. 수정용 나노머신을 갖고 있지만 경계 모드에 들어갔을 때만 방출되죠. 버그가 심해요. 그만 과방. 허니문을 감옥에서 보냈다는 이야기죠. 도시전설까지. 생체 조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피부가 재생될 정도는 되지. 더는 말해줄 수 없어. 아, 알았어요. 저 찌찌한 인간은 맡길게. 도로시는 성실해요. 길리안, 손 잠깐만 빌려줘.
한잔더드릴까요?마스블라스트.다른블라스트를주는건별로좋지않으려나.일단은시키는대로해보자.마치전쟁같군.참전하신적이있나요?삶은 매일이전쟁이라네.공식적인전쟁만치면그렇겠지.프로암살자가어떻게이렇게정중하고상냥하죠?왜이렇게차분하죠?뒤탈없이처리하지.보스에게감사를표할거야.그녀가해온일을봐왔어.그녀라면잘처리할수있을거야.난폭해진사이보그레슬러와싸우다가팔을잃었다고들었어.루머지만.물어본적은없나?미스터리로남기는편이흥미로울거야.라고했어요.몇몇루머들은보스가만들어냈을거라는확신을갖게됐죠.루머도그럴듯하게들리더군.헬멧이벗겨졌어.여기까지구나.여기서좀쉬겠습니다.밥먹어야겠다.뒤에이해상도 낮게그려놓은이미지가너무친숙한데?